자, 다음 소식은 이 한 동물원이 악어 대신에 악어 가죽 가방을 전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예, 이게 그 런던에 있는 동물원인데요. 런던에 있는 그 동물원이 샴악어 사육장에 그 샴악어 사육장이니까 샴악어가 있어야 되는데 악어 가방을 전시한 겁니다. 이 굉장히 그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는데 샴악어 대신에 샴악어 가죽으로 만든 그 여성들의 그 핸드백이죠. 핸드백을 전시한 건데 이 동물원은 이 가방을 전시하면서 설명까지 곁들였어요. 샴악어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강이나 하천에 서식하는 악어인데 지난 75년 동안 불법 야생동물 밀거래를 위한 불법 사냥의 대상이 됐고 이 불법 사냥 때문에 80% 전 세계 80%가 넘는 샴악어가 사라졌다는 팻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샴악어가 지금 멸종 위기 동물인데요. 그런 이제 실태를 동물원이 이렇게 극적으로 좀 보여줬고 이게 수많은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뭐라 그럴까 좀 터치한 그런 이제 스토리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불법 사냥으로 80%가 넘는 샴악어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이 불법 사냥이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80%라면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샴악어가 심각한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요. 서식지도 파괴되고 있고 불법 사냥 당하면서 샴악어의 숫자가 이제 전 세계에 그러니까 야생으로 있는 샴악어 숫자가 한 1,000마리 정도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특히 1950년대에 시작된 악어 가죽 가방을 위한 대규모 불법 사냥이 몇십 년째 계속되면서 이렇게 샴악어의 개체 수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그 런던 동물원에 전시된 샴악어 가죽으로 된 이 핸드백은 2018년에 런던 공항에서 압수된 물품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불법 사냥해서 만든 악어 가죽백. 그러니까 압수된 이 물품을 이번에 런던 동물원이 구해서 전시를 했고 이걸 이제 동물원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봤고 또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에 대한 반향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런던 동물원은 뭐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벤 테플리 박사 런던 동물원 파충류와 양서류 큐레이터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런던 동물원은 야생 동물 보호와 밀거래 저지를 위해서 정부 지역 사회와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런던 동물원에 많은 멸종 위기 동물들이 지금 보호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 이래 3천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공항과 항구에서 압수돼서 그러니까 멸종위기 동물인데 이렇게 밀거래가 되는 걸 이제 잡아가지고 압수했네요. 동물원으로 넘겨서 런던 동물원에서 그런 동물들을 이제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거북이, 붉은비 개구리, 녹색나무 비단뱀 같은 희귀한 멸종위기 동물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구가 요즘 뭐 폭염이다 뭐다 많은데 기후변화 말이 많은데 역시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구가 돼야 건강한 지구고 그렇죠. 예, 우리가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지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인간만 남고 동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인간도 버틸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뭐 일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동물원도 사실은 동물들에게 가혹하다. 아니, 그 좁은 공간에서 갇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전 세계 동물원을 좀 다 없애고 동물들을 야생에서 살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 됐건 참 이 세상은 참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그 살기 좋은 지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과 동물들이 좀 더불어 살 수 있는 생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